다음으로는 UN 참전국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그리스는 어떻게 6.25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됐습니까? 그리스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참전을 주장해왔어요. 네. 1945년 UN 창설 서명국 53개국 중에 그리스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안에서 대한민국의 입장을 꾸준히 대변을 해왔는데 이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어요. 해방 이후에 분단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슷한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역사적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6.25 전쟁 발발의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UN 내에서 처음부터 세계 평화를 주창하던 국가고 또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참가하자. 우리 다 같이 참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리스가 수송기 1개 편대와 보병 1개 대대를 파병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이해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바로 실어서 보냈구나. 그래서 1950년 12월 초에 공군하고 육군이 동시에 한반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편성한 파병 대대의 이름이 굉장히 특이한데 이 부대가 스파르타 대대예요. 오,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이죠. 그렇죠. 스파르타 대대가 유명한 전투는 무엇이 있나요? 아, 그 부대가 가장 유명한 전투가 뭐가 있냐면 6.25 전쟁 기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승전이라고 그들 스스로도 얘기를 해요. 420고지 전투. 이 스파르타 대대가 대한민국과 미국으로부터 동시에 훈장, 표창을 받는데 이 420고지 전투에서 굉장히 잘 싸웠기 때문이에요. 1953년 6월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1953년 6월이면 정전협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고 그리고 우리가 전쟁이 끝나기 직전이잖아요. 네. 전쟁은 끝나기 직전에 가장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조금이라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에게 알려진 여러 가지 전쟁 말기의 고지전 중에 잘 안 알려진 곳이 있는데 해리고지라는 곳이에요. 네. 특히 이곳은 미군이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중공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부대 중에 하나인 제74사단을 1953년에 몰아넣습니다. 이때 중공군 제74사단을 막아내야 했던 것이 바로 미 제1기병여단과 거기에 배속된 스파르타 대대였어요. 근데 우리가 통상 대대라고 그러면 4,500명 정도를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전시에는 통상 대대가 1,000명까지 늘어나고 이 스파르타 대대는 전쟁 경험이 있는 베테랑들을 모아서 1,263명을 보냈어요. 근데 이 스파르타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뭔가 영화가 있을 텐데 300 떠오르죠. 네. 그 부대가 맞아요. 그 부대의 정신을 계승한 부대라서 스파르타란 이름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 스파르타 대대 300의 그 전설을 이은 스파르타 대대가 어떻게 싸웠는지 좀 한번 봐야 되잖아요. 네, 궁금하네요. 처음에 이 부대가 1953년 6월 16일에 해리고지의 일부인 420고지라고 있어요. 네. 이 420고지가 조금 앞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여기에 스파르타 대대가 들어갔어요. 스파르타 대대를 거기에 배치한 이유는 가장 잘 싸우는 부대니까 너희들을 믿어 그 뜻이죠. 그런데 중공군이 이들도 굉장히 잘 싸우잖아요. 부대가 막 교대됐을 때 가장 취약하다는 것 그리고 야간일수록 취약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6월 17일에서 18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야간 공격을 개시하는 거예요. 배치되자마자. 그런데 마침 비바람이 몰아쳤고 이 스파르타 대대는 지형도 익숙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기습을 당해서 처음에는 조금 물러나죠. 그러나 비바람이 치면 방어하는 사람만 불리합니까? 공격하는 사람도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같은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지형이 익숙하지 않은데 방어하는 사람만 익숙하지 않을까요? 공격하는 사람도 익숙하죠. 그렇죠. 결국에는 남는 것은 누가 더 지지 않는 악곽강을 가지고 싸우냐인데 스파르타잖아요. 투지가 300이잖아요. 그렇죠. 그 투지를 가지고 물리쳐냈어요. 근데 중공군도 지금 막 빠지잖아요. 두 번을 더 공격해요. 그것도 야간에. 이번에 또 어떻게 하냐면 아까 420고지에 스파르타 대대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통상 전투를 하다 보면 정면으로 공격을 하기 쉬워요. 옆구리가 약점이라는 건 알지만 네. 통상 지휘를 하다 보면 정면으로 가거든요. 근데 중공군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축구방으로 이게 대대를 우격다짐으로 밀어넣었는데 아까 전쟁이 나면 1개 대대는 1,000명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2,000명이 들어오는데 중공군의 인해 전술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사람을 많이 보내서 인해 전술이 아니라 파도처럼 계속 보내는 거예요. 6.25 전쟁기의 어떤 기록을 보면 600m 정면으로 6개의 연대를 3일 동안 보냈다는 기록도 있어요. 거긴 장사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스파르타가 막아내는 것이죠.
버티는 게 사실 진짜 어려운 일인데 끊임없이 이제 중공군이 계속 몰아치는데 스파르타군이 그걸 이제 철벽처럼 그렇죠. 막아낸 거군요. 네. 네. 참 진짜 사실 뭐 터키는 형제의 나라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리스가 사실 6.25 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분들도 많은데 참 이렇게 다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게 참 고맙기도 하고 참 신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다가오네요. 네. 네. 더 고맙게 만들어 드릴까요? 네. 다른 나라는 인구가 많잖아요. 네. 그리스의 총 인구가 그때 700만 명 정도에 불과했어요. 우와. 작은 도시 국가잖아요. 네. 거기에서 스파르타를 보냈다. 이것은 또 의미가 남다르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도 내전이 있었어요. 그 내전을 자그마치 6년을 했다고요. 그 6년의 내전이 끝난 직후에 국가를 스스로 내치하기도 힘든데 우리나라를 도우러 연인원 4,992명을 보냈다. 남다르죠. 네. 전사자가 얼마 정도 나왔냐면 186명이 전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부상은 543명. 전쟁 포로는 3명이었는데 이러한 전사상자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싸워주셨구나. 정말 치열하게 싸웠구나.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군의 공적을 기려서 우리가 공적비라든지 아니면 승전비, 기념비 등을 세워주잖아요. 네. 그리스 군의 공적비가 여주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에 문구를 굉장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자면 행복은 자유 속에 있고 자유는 용기 속에 깃든다는 신념을 가진 그리스의 용사들, 정의를 위해 몸바친 186명의 고귀한 생명 위에 영광이 있으리. 참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고 또 형제인데요.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또 이렇게 숭고한 희생 정신을 통해서 이제 한반도에서 목숨을 이어간 그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여주를 뭐 지나면서 혹은 이제 아까 부산 유엔 동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을 한번 찾아가서 추모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좀 어려우신 분들은 오프닝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지만 11월 11일 11시에 단 1분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추모를 하면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참전국 그리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프랑스 군을 이끌고 온 몽클라르 중령이거든요. 그 표현이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히든 카드, 프랑스가 아껴뒀던 한수, 비장의 한수.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웠는지, 어떤 전투가 대표적인지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이 얘기하면 끝날 것 같아요. 네. 지평리 전투.